저희 파인더는 수학, 예술, 과학, 공학 등을 융합하여 활동하는 스팀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들어볼 제작물은 바로 로봇팔입니다. 로봇팔에는 특정 작업을 위해서 착용하거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머드 스켈레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의수 등이 있습니다. 그중 의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최초의 의수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무려 고대 이집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만들었던 의수를 보면 단순히 악세사리의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평범한 사람의 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의수는 장애인이라는 소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기에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로봇과 전자센서의 발달로 자동 로봇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근전인 직선과 마이크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모터의 힘으로 실제 손과 같이 쥐었다 풀었다 하는 동작이 가능한 근전 의수도 개발 그리고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손이 움직이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손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부분 중 하나라고 불립니다. 손가락에는 수많은 뼈가 있으며 그들은 각각 관절과 인대 그리고 미세한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의수는 이러한 뼈와 관절, 인대를 모터를 통해 모방하여 실제 손의 움직임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듭니다. 유연하고 정밀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손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는 의수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발전하는 의수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